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도 한복을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원광시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개설 1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그 대학의 교육 한계를 벗어나서 또 오프라인 되게 그런 교육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걸 토대로 세계의 우리 문화를 알리는 10주년 정말 사실 감회가 깊은데요. 지 교수님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어떤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한 책이 정말 거창하죠. 근데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옷을 사실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이제 특강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늘 자부심은 나는 옷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쓸 수 없는 작업 시간. 제가 시작이 1984년이었습니다. 저를 있게 한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작고하신 저희 외삼촌 허영 삼촌이 있었기에 오늘의 김예순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인형하면서 제게 한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한복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고요. 84년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정말 패션쇼는 100번이 넘었죠. 그동안에 수 없는 제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찌 가다 보니까 행사들이 이렇게 되게 된 거였는데 100번 이상이에요, 패션쇼가. 가장 김예순 하면 요즘에 황진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그냥 제가 늘 마음속에 전생에 분명히 기생을 해봤을 거예요 아마. 이래서 이렇게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황진이에서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제가 책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잊을 수 없는 긴 예인을 만나다. 근데 자기가 좋아야 하는 건데 거의 미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리스 반 노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이제 의상들 했던 패턴, 프린팅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한국을 겨냥으로 찾아왔던 게 어떻게 제 책이, 저고리 600년이라는 책이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그 작업실로 들어가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저를 찾게 됐었고 그 책 속에 남아있는 저고리, 16세기 예쁜 저고리들을 이제 이분이 가지고 그걸 프린팅해서 정말 패션의 적인 파리 컬렉션에 저희 옷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가게에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면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우리 옷이 대단한 걸 나가서 느끼고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재밌어하는 이 패턴 자체가 저고리의 표현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저고리 표현이 정말 니네들이 옷이냐는 걸 늘 궁금해하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오는데 영화 속에 제가 참 그 서편제 이전에 어우동 기억하시나요? 이보희 씨의 소품을 삼촌이 하게 돼서 저도 그냥 못 모르고 시작한 것이 이보희 옷을 하게 돼갖고 영화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정현 씨 학교 다닐 때 모델이 저희 모델이 되게 돼가지고 어떻게 춘향이로 나가다 보다가 또 다시 이제 영화 쪽으로 하게 돼서 임근택 감독님 영화 우상을 많이 하게 됐고 여러분도 옷을 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뭔가를 크게 꿈을 가지면 됩니다. 그곳을 향해서 옆도 안 보고 달려가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를 늘 느낍니다. 그래서 영화사의 세운 한복 박물관 그럴까요? 이 서편제 지금 영화 박물관이 부산에 있죠?
거기 가면 제가 지었던 서편제에 오픈했던 한복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게 제가 입었던 거. 그래서 이 천년학까지 사실 감독님의 100번째 영화가 천년학인데 운 좋게 제가 이 옷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한복을 하면 제가 다시 태어나도 한복한다는 게 한복이 없으면 김효순이 없는 걸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정은 사실 김효순이 아니고 저희 작곡하시는 우리 허영 삼촌의 호가 예정입니다. 근데 삼촌이 한복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삼촌이 인형하실 때 소품을 하시면서 예정이었고 저는 그냥 한복하는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정으로만 했었는데 삼촌이 그 이후로 한복을 하시게 돼서 록으로 예정이 올라가고 예정 허영과 예정 김혜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우스가 시작되는 거 정말 이 자리에 제가 20대 초반은 생각 못했겠죠. 저의 스승인 저희 외삼촌 지금 어딘가 보고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어찌 보면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예정은 역시나 한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삼촌이 저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저한테 하는 용기가 너 다니질 못한다 했을 때 용기가 너는 정말 잘할 거야. 한복하면 누가 무슨 말을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배우라 했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끝 돌아가실 때까지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듣고 가셔버려서 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독하게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복과 연관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이에요. 앞으로는 이 한복이 정말로 세계적인 옷이 될 거라는 저는 분명히 자부합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한복의 정체성, 자연에 대한 진정한 정말 그 몰입이죠. 약간 미치는 거. 정말 정말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몰입과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주는 그 자연. 그걸 보면서 어떤 그 폼페이의 강웅이 탄생시켜온 옷이다라는 표현인데 참 뭐라고 말을 해도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저는 옷에 대한 건 약간 거의 빠져있는 사람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복을 하면서 늘 가서 보면 가장 메인에 서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늘 다니는데 뜻하지 않게 자꾸 이렇게 콜이 오게 돼요. 제가 옷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굉장히 큰 행사가 독일에서 또 열려요. 거기 역시 왕실인데요. 거기에서 왜 저를 부를까? 왕실에서 왜 저를 부를까라고 생각하니까 다니다 보니까 최고의 박물관에서 제가 늘 우리 옷을 보여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반기문 총장께서 제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쇼를 할 적에 그분을 정말 모시고 싶었지만 개인으로서는 모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도네이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려면 세계적인 행사를 해야 그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도네이션을 내서 그분을 그 자리에 오게 하고 또 그분을 반경으로 모든 분들을 초청하게 되고 해서 아무튼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저를 다시 변화하게 만드는데 그 역시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왕이복식 책을 쓰게 돼서 그 왕이복식 책이 전 세계의 미술관 박물관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데 다행히도 그때 윤촌 장관님이 옛날 저희 모델이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연관돼가지고 사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왕의 역사가 천년의 역사인데 어디 가서 크게 한번 다 이렇게 쉽게 볼 책이 너무 어렵고 쉽게 볼 책이 없는데 제가 늘 유경 박사님께서 자기의 논문, 박사 논문이 왕의 복식인데 74년 썼던 게 너무 허접해서 누군가가 이걸 다시 보완해서 이어가면 안 될까라는 말씀을 늘 하셔서 이제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된 게 왕의 복식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경 박사님의 정말 숙원 사업이 그 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보다는 해외로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윤촌 장관에게 부탁해서 그 책을 2,000권을 문광대 사주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되므로
그 책을 이제 뉴욕의 트러플탄 뮤지엄에서 그걸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 큐레이터가 보고서 한국 사람 큐레이터한테 여기 된 거예요. 이런 책이 왔는데 니네 이런 거 한번 우리 방문해서 해볼래? 라는 의도가 먼저였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되고 그 큰 뮤지엄에서 시작되니까 늘 이제 해년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서로 하고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필라델피아 국립박물관을 또 초대받아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파리에 있는 루브르까지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항시 하다 보면 제가 하는 것보다 제가 더 먼저 가 있는 걸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이걸 감는 건 한복을 뒤에 숨어서 늘 겸손해야 되겠다는 걸 늘 생각하고 사는데 옷이 있었기에 제가 어디 가서 항시 그 중앙에 서서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패션쇼를 하면서 맨 다른 행사를 다 해도 패션쇼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만큼 옷이라는 게 사람에게 주는 거가 얼마나 큰 거라는 거를 늘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옷을 하는 사람으로 옷을 연관된 모듬에 복식하는 분들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특강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데 요즘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다 나오는데 앞에 나가서 뭐 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았었고 제가 왜 한복을 하면서 가고 있는 이 길을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되게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저 엄청 소심하고 소박하거든요.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 바랬던 것들이 그래도 감이 다 하나씩 이어되어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 쪽에 한복 쪽에 저는 죽어도 한복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 늘 마음을 먹었더니 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각 지역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옷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입히는 것을 시행을 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복 입히는 거 근데 그 정도로 반응이 좋을 줄은 제가 생각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전교생을 다 안 입어요. 네 개 학교를 선정해서 저는 재능기부입니다.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저한테 옷 맞추면 너무 비싸겠잖아요. 재능기부예요. 근데 교육부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변 학대는 너무 좋지만 저는 옷은 반드시 아까 천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력입니다. 권력은 낮게 생각했을 때 그건 높은 거고 옷은 나의 적이에요. 정체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비싼 옷으로 시도를 했어요. 딱 들어가서 원가만 딱 그 주라. 아무튼 나는 뭐든지 다 디자인은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만 대상으로 입힙니다. 지금 4개 학교를. 근데 벌써 다른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 돈으로 할 테니까 디자인만 달라고. 그래서 꽤 비싼 가격에 옷이 나가요. 싸게 해서는 입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가의 학생들 옷인데 날마다 못 입겠다. 이 옷은 일주일에 한 번만 정해서 입겠다. 애들이 그 옷 입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인성을 어떻게 바꾸냐. 옷을 통해서. 그래서 옷을 입히는 그날은 1분의 자신의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철수면 철수의 생각. 이 옷을 입고 입었을 때 너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입느냐는 걸 얘기했는데 벌써 KBS에서 다큐 3년짜리가 붙었어요. 3년간 다큐를 할 거예요. 이거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저는 사실 시작을 전라남도 교육청이 시작했어요. 근데 경상남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부는 선생님들을 다 소개시켜드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한복을 조금 주의 있게 보고 보급해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부에 제가 약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나 옷 입기예요. 그래서 저 아무렇게나 입어주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계량 한복은 절대 잘못된 말씀인지 단언지 아시죠? 계량은 훨씬 더 나은 옷이 계량이에요. 생활복 쪽은 계량이라는 표현이 아니게 되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옷을 입을 때는 누구나 아 나도 저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입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벌써 한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입는 옷이보다는 늘 생각하고 뭐가 그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의 얘기가 그 옷을 입음으로써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하려면 분명히 다큐멘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KBS 의계 보셨죠? 영화도 했었고 다큐드라마도 했는데 그 가장 강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의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의상을 다 하게 돼갖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역시 이제 늘 패션은 변화해야 되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를 고수할 더 이상 자기할 수가 없어 저는 이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학생들 옷을 각 교장 선생님들이 모였을 때도 생활한복 쪽에 옷을 분명히 해갖고 올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전통 옷입니다. 그러나 약간 편리한 부분만 살짝 애들이기 때문에 뒤쪽은 고무줄을 달고 편리하게 했을 뿐이지 누가 봐도 전통 한복으로 그대로 입혀서 애들한테 고름 매는 것 자체도 교육의 수행이라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다 고름 매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귀찮아할까봐 다 인터뷰를 했더니 그 매는 자체가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서로 매주는 것도 재밌대요. 그래서 애들의 인성교육의 기반이 바로 이 의상을, 의복을 입히는 거라는 거 분명히 이제 교육부에서 알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복이 점점 과가 없어지고 지금 사실 우리 학과밖에 없죠. 한현대 학교가 올해부터 우리 학과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우리 학과에서 나온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걸 보급하고 가르칠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 한복하는 사람으로 어디에 나가서도 한복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게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귀찮고 버거운 거 벗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벗지 않고 그 머리에 쓰는 것조차도 벗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한복에는 분명합니다. 힘이 있는 거 그래서 갖춰 입는 거 그래서 요즘엔 이제 굳이 고름하지 않고 매듭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아무튼 잘 갖춰있는 우리가 잘 입고 나가야 다른 사람이 입고 싶은 옷으로 되게 저는 늘 해외 나가서 옷을 기증하고 옵니다. 그분들은 데코레이션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유명 인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한테 옷을 기증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영화배우 우리나라 왔었던 그 배우 있었죠. 그 티벳 종교의 대단한 배우 귀여운 여인의 주인공 리차드 기어 맞죠? 그분이 한국으로 올 때도 나는 너희 나라의 옷을 입고 싶다. 거기에 있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와서 또 그것도 어떻게 불러서 저한테 와서 제 옷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미국 가서 또 만나게 됩니다. 옷으로 통해서 그런 저가 어떻게 감히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옷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초대받아가게 되고 라는 거를 늘 옷을 하면서 정말 감사 끝없는 감사를 보내고 삽니다. 여러분 대단한 오늘 10주년 행사에 사실 저는 와서 나 여기까지 눈물 나오면 어떡하지 굉장히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거 시작할 때 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시작한 지수연구소가 발바닥에 달아지도록 달리면서 주워온 학생들 시작해 주워와서 학생들을 시작한 과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다들 여러 선생님들 다 이렇게 보고 늘 듣고 하는 거 보면 그때 시작이 역시나 생각들은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10주년을 맞이해서 김혜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수영 교수님한테 제가 의뢰를 받고 이것을 내가 이 전문가들한테 내 전공도 아닌데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보름 됐나요? 20일 됐나요? 그래서 하도 지수영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 한복이나 의복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던가 상식은 아닐 것이고 제가 저희 회사에 속해 있는 일들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공감을 형성하고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좀 알고 싶으신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방향을 잡았어요. 저는 박물관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옷은 예전에 2004년에 김명건 장관님이 계셨을 때 2004년 5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 있었을 때 이제 전 공무원들한테 매주 수요일 날을 한복을 입는 날으로 선정을 하셔서 5만 원짜리 쿠폰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옷하고 치마하고 했는데 20만 원 들었어요. 네. 5만 원 거 주고 하려니까 진짜 향단이 옷분이 없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김혜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옷은 권력이라고 했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건데 저는 향단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시절에 네,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한 3개월로 나눠서 쓰자 이렇게 해서 옷을 샀는데 이게 10년이 됐죠. 근데 또 다시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게다가 무슨 짠 것처럼 초록색, 녹색에, 보색에 저는 이 초록색 사인펜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빨간색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으로 하면 조금 그게 완화가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논문을 수정을 할 때 다 빨간색으로 물을 들인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예. 그래서 아 이게 말씀으로 주는 것보다 다시 또 고치고 고치고 하면서 이 빨간색이 저희 이제 가슴에 푹푹푹푹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 물론 그것이 다 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어느 순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초록색을 한 몇십 년 이제 예, 나이는 어리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드린 내용은 그 교재에 아마 대충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시작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수다 떠는 우리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지켜야죠. 이렇게 너무 우아하고 격조있는 자리로 말을 해주셔서 아, 제가 수다스럽게 좀 재밌게 즐겁게 좀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스킵하고 빠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상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답이었던 것들이 내일도 정답이 될 수 있느냐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아마도 아까 김혜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꿈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예, 그렇지만 아직도 꿈을 꾸고 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꿈을 계속 키워나가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마 꿈을 꾸실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꿈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 지금 총장님의 마음, 가슴과 지수연 교수님, 학과장님의 발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 원광대학교는 10년 동안 아마 유지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앞에서 이야기 들으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가슴이 막 저미면서 막 부르르르 부르르 떨리실 거예요, 계속. 예. 아까 그 10년의 사진을 보면서도 아, 참 재밌다. 여러분들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학과다. 분명히 오래 계속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저하고 교감을 잘하시면 15,000원짜리 책을 드립니다. 멋있죠? 예, 패션 철학이라는 거예요. 패션의 철학이라는 책도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라르스 벤젠이라는 사람이 지으신 거고 도승연이라는 이화여대 철학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여기 저기 땡땡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땡땡에 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처음에는 내가 땡땡을 만들지만 결국에는 땡땡이 나를 만든다. 책 하나 드립니다. 아, 네, 말씀해 주세요. 분홍. 예, 맞습니다.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 갔어? 예, 습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한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죠. 습관이 계속되면 인격이 형성되고 그 인격이 꿈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나와주시겠어요? 얼굴만 예쁘신 게 아닙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다음 우리가 망하는 방법. 제가 실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게끔 포스트잇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망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박물관 교육을 전공했고. 민속박물관에서 오래 근무하고 환경부의 또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데에서 전시교육을 담당한 이제 공무원이었었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 공공기관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여튼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공무원이었는데 교육과 관련된 어른들이라던가 이제 지니어스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가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망하는 방법, 내가 알거지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시나요 혹시? 예,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죠? 아까 뭐 정부 지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혹시 한국농업벤처대학 아세요? 옛날에 민승규 차관님이 하셨고 이런 거기서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또 한국공예벤처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공예인 40명을 접했었죠. 경쟁률이 굉장히 셌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공예하고 처음으로 만났었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1박 2일 교육을 할 때 내가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졸업할 때쯤에 여러분들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한번 내가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공예에 대한 생각, 확장되고 있는 공예, 공예에 대한 정의와 가치. 우리가 공예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확장되고 있는데 영국 공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첨단. 우리 공예가 손으로만 만들고 수공예고 거기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나 가치들, 영역들이 점점 확장되면서 3D로 프린팅을 하고 그걸 공예하고 접목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상생활에 쓰이는 실용성이라든가 신민성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숙련된 기술, 지역성, 문화와 떨어질 수 없는 연계성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공예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가치가 가치 의미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제작 행위를 한국에서는 공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과 못지않게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적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예의 범주를 공예 산업을 2013년도 공예에서 해서 지금 13년이 나왔는데요. 13년까지는 연구를 하면서 무엇 것이 달라졌냐면 전통 공예하고 산업 공예 이렇게 나누셨던 영향이 예술 공예와 취미 공예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실 때 갤러리로 먼저 가자. 갤러리에다 팔면 뭔가 품격이 있어 보이고 비싸 보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 예술 공예는 갤러리. 공예작품, 전통공예는 전승공예 지역의 소재로 하고 전통응용. 취미공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교육 쪽을 말씀하셨는데 패키지화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취미공예. 이런 것들은 딱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파는 거예요. 재료를. 그러한 것들이 시장이 넓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취미공예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공예는 뭐 수공적 특성을 하는데 기계의 공정을 양산화가 가능한 것들 다 아실 테고. 공예의 접점이라는 것이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에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예가 예술일까? 디자인일까? 산업일까? 수공일까? 산업인데 왜 공예야? 이런 의문을 계속 하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것이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예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하면은 산업화가 되더라도 공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공예세요. 저는 이게 제가 무식하게 드라이를 몇 번 하다가 이걸 그냥 세탁기에 돌렸더니 고운 누비가 허옇게 됐어요.
뭐죠? 흰 바느질이 아니라 이렇게 뭐죠? 기계고 미싱 예. 그걸로 이렇게 됐지만 이것이 그래도 한국스럽고 도스럽고 고민스럽잖아. 여기도 흰 바느질이더라도 여기는 이제 누군가의 기계놈이긴 했지만 뭐 공예인이 아니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뿌듯한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정체성이죠. 뭔가 좀 예쁘면서도 편리하면서도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 갖고 싶은 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통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기만 하면 안 돼요. 공예의 특성이라는 것이 생산, 제작, 유통, 교육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분야와 다른 문화적인 분야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들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파는 사람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산도 하고 재료를 직접 고르고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곳도 찾아야지 되고 또 여러분들의 후진도 양성해야지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제가 좀 차이를 두려고 색깔했는데 제일 먼저 총 매출액이 1조 2004억 뭐 이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것도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통계 자료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기금속 보소, 그 다음에 도자, 3번이 섬유 분야 분들이 가장 매출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금소. 근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가 크냐면 도자. 도자에 가장 많으시고 뭐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공예하면은 도자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종사자들이 많은 거는 도자 분야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리고 섬유. 섬유는 이렇게 똑같이 이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산업 주요 판매처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내가 만든 공방이 제일 많이 팔려요. 왜냐면 내 공방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죠. 근데 내 공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업장 외에 뭐 크지가 않다, 쇼룸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예품 전문 상가, 공예 관련 전시에 나가기도 하고 백화점 대형 할인점에도 나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잘 판매되고 있는 순입니다. 그런데 갤러리 샵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이 정답이 아니라고. 갤러리 샵에 내놓으면 잘 팔릴 줄 알아요. 전시도 멋있을 것 같고 백화점도 멋있을 것 같죠. 현재 우리나라는 요 유통, 온라인상의 유통라인이 활발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살 때 그거 되겠어?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명품 백까지 올 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온라인이라든가 인터넷이 저희보다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 매출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6개월, 15년 정도 되면은 아마 시장 판도가 바뀔 거예요. 좀 한복도 팔릴지도 몰라요. 물론 전화상으로 상담은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양복을 맞추던 시적도 있고 지금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저처럼 그냥 예, 상품권 들고 사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는 시간이 곧 온다는 겁니다. 뭐 옷이나 신발 신어보지 않고 사겠어? 근데 정말 우리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지금 뭐 2.0% 이 정도 순풍이 안 돼요. 1점대뿐이. 근데 이제 사이트라던가 이런 것들 예, 많이 신경을 고민을 써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또 두 번째 수다예요. 자, 불이 났어요. 찬물과 뜨거운 물 중 진화에 효과적인 건 어떤 걸까요? 그냥 제가 답 말할게요. 찬물이 있고 뜨거운 물이 있는데 찬물이다 생각하시는 분. 뜨거운 물이다. 난 소화전을 쓰겠다. 찬물 없으세요. 뜨거운 물.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꺼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이 정착성이 있기 때문에 수증기 있잖아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빨리 예, 진화가 된다 그래요. 다음 중 빙하가 없는 것은 유럽, 호주, 아프리카가 있어요. 빙하가 없는 지역. 호주? 아프리카? 호주? 예. 대단하시네요. 정말 상식이 뛰어나시네요. 맞아요. 호주에는 없어요. 아프리카에는 우리 킬라만자로가 있고
뭐 스위스, 유럽에 가면 우리 빈알보로 또 많이 가잖아요. 눈덮인 산에 보러 가고. 그리고 튤립의, 이거 너무 유치한가 보다, 그죠? 예. 튤립의 원산지 터키예요, 터키. 예, 네덜란드가 아니에요. 16세기에 터키에서 네덜란드로 이렇게 갔대요. 어원이 터키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드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늘 상식이 지식이 아니고 상식이 정답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들이 상식이지 그건 지식이 아니다. 그냥 잠깐 아 이렇구나 참고만 하셔야지 그게 정답처럼 아시고 여러분들의 일이라던가 업무라던가 네트워킹을 그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으로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또 하나 세계 동향 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공예의 영역 섬유도 공예잖아요. 공예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또 하나 재활용 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해요? 재활용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쵸? 예. 우리가 정말 저 땅도 깊은 곳에서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건들을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동떨어진 말일 수도 있는데 영국에서는 정원을 가꾸는 거에 굉장히 삶의 일부를 정원과 함께 한대요. 우리도 지금 보면 꽃 가꾸기 좋아하시고 도시 뭐 농구 뭐 도시에서 이런 농산품 끼우고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도 차 있잖아요. 보이차인가요? 보이차인 것 같아요. 그런 차를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먹을 찍어가지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 먹었던 티백들이 종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게 70-80%가 폴리프로필렌 비닐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땅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건 이제 영국 국민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그것도 모르고 왜 우리한테 이 티백을 먹고 재활용을 하고 땅에다 비료를 대신한다라고 홍보를 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치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 사람들 티텐프 나일론 100% 네, 비닐섬유 100%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편리하잖아요. 그죠? 종이는 물에 오래 놔두면 이렇게 이제 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비닐섬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천연 종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들 그러다 말겠지 어느 정도 당신네들이 쓰다가 불편하면 우리 폴리프로필렌 100%의 티를 마시겠지 이렇게 마케팅의 접점에서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또 파는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이지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이제 자연을 파괴하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고 변해야지 되지만 또 반대로 접점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 또 저기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런 로라인 마스덴이라고 해서 영국 체스대학의 섬유 디자인과를 나온 작가예요. 보시면 이렇게 레이스예요. 코바늘 묶은 레이스. 그런데 이 소재가 뭘까요? 뭘까요? 비닐이에요. 비닐봉지. 비닐봉지를 실처럼 재활용을 만들어서 그걸 다 떴어요. 그래서 영원한 레이스다라는 작품 제목이에요. 이분이 로라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레이스를 떠가지고 작품을 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버려지는 비닐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든 뭐 이런 거는 인터넷에도 많이 있지만 사례로 이런 것도 있다. 내가 버리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의복하고 혹은 혹시 다들 지금 옷만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신 분도 있죠.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의복과 관련됐지만 액세서리는 의복과 관련됐지만 또 이거는 옷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족두리면 뭐 옛날에 썼던 것, 핀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오늘 좀 귀엽게 보이려고 분명히 어른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말자. 그냥 귀엽게 제로를 떴자. 실수를 하더라도 애교로 봐달라고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전문을 할 수 있는데 융합이라는 것이 비슷한 것만의 또 것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분야, 서로 다른 분야. 그러니까 옷과 관련된 뭐 실과 관련된
탭과 관련된 이런 거 말고 다른 분야를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천이죠. 금속천이요. 그래서 광물로 했을 때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 금속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때가 안 타는 오염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섬유 제품도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접하시기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과학학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고를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고품격 공예 상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 그리고 생활 속 공예 디자인. 이게 이제 저희 KCF 주요 사업들이에요. 아마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네, 넘어가면. 고품격 공예 상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작가들을 지원한 거예요. 뭐 윤주철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나무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공모를 하셔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게 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기가 자생하고 자기가 스스로 개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절대 망한다. 왜냐면 거기가 꼭 무슨 마약과 같아서 내년에 이사하고 또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또 해야지 정부는 끝까지 그 이 분야를 책임 못 져요. 활성화하고 지원만 하게 해주고 계속 이 사람들의 영역을 크게 키워서 스스로 발전될 수 있게 기반만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의 사업에 기여를 하셔서 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 그런 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시는 거, 그런 경험을 갖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예상품 개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매년 올해도 코엑스에서 했었는데요. 트렌드 페어를 개최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부스도 열고 기획전도 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공예 플랫폼이라고 해서 올해는 문화역, 저희 구서울 역사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복합문화 공간에 이렇게 공예 플랫폼으로 해서 여러 공예인들을 위한 그런 시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갤러리숍에 저희 판매가 되기도 하고 국내 주점에도 작은 기념품숍이 있고 온라인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공예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통영하고 부천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페어에 이런 것들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위하고 아래는 이게 아마 공주고 이게 담양이고 이게 공주인 것 같은데 심사를 통해서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생활소 공예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문화역설 284 프로그램들이 있고 사회지역시설 폐사나 이런 걸 그냥 사진만 보세요. 다음에 한복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또 집중하실 거 아니에요. 네, 문화역에 있었던 여가의 기술이라는 그런 저기 전시 장면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최정화 작가 총천연세. 이거는 이제 입장료가 병뚜껑이었어요. 병뚜껑 갖고 온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 바구니 탑인데 이제 노숙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일당 좀 드리고 저희가 탑을 새롭게 했었다 그런 쉐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우리는 미나를 행복한 학교 만들기인데 아까 학교 교복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이렇게 좀 유효 공간인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같은 추운 곳 그리고 뭔가 지저분한 곳 안 쓰여지는 곳 이쁘지 않은 곳 애들이 좀 모범생들을 안 닮을 만한 그런 공간들이 있었어요. 이 작업을 꽤 오래 했었었는데 그래서 문화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 해서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자기네들의 도서관을 고쳐 바꿔주세요 깨워주세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공간을 디자인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년원도 신청 받아가지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 보면은 뭐 소각장, 탄광촌 뭐 이런 것들을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하나 해외 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영어 코레트, 시카고 소파, 메조몬 부재, 그리고 텐트 반덤 뭐 이렇게 저희가 계속 해외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국제 디자인 총회라고 해서 광주하는 디자인 총회에 저희가 또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이코그라다 아이가 있을 때 이코그라다 있을 때 경영진 회의에서 참석해서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고 2015년에 또 적극적으로 될 것 같고요. 국적 타이퍼그래피 비엔날에는 이렇게 타이퍼 잔치도 하고 도시민주 탐사단이라고 해서 관심 있는 분들 제퍼세트에서 투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내년에 또 하나 국립장식미술관에 공예 관련된 부분들 공예 필요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문화정책이라고 해서 이런 공예백서 제가 앞에 조금 언급했던 내용들 요 책에 있는 것을 좀 발췌해서 정리를 해서 제 생각대로 나름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앞에 것들이 그리고 책 이런 것도 계속해서 처음에 나전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나전하고 염색하고 천연 염색하고 그래서 뭐 장석, 한지, 백자, 누비까지 오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예소재 등록하라고 해서 금속하고 나무, 오래는 도자까지 세 종류 만들었고요. 한국진흥센터 사업인데 이제 진흥센터에 대해서 설립 목적을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분야 육성을 위해서 전문 운영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분들의 많은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좀 확산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 지원을 활성화하자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진행이 됐었던 사업이에요. 그때는 한복센터가 없었지만 뭐 한복 관련한 사업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인식제고 생활화 기반 구축을 1, 2차년도 했고 그 다음에 생활화 시범 운영 프로모션을 위해서 14년도 4월에 한국진흥센터가 설립했습니다. 15년까지 5차년도 국제화까지 가는 걸 하는데 그 한국진흥센터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중간까지는 아직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사업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구축을 준비를 했다 땅 터뜨리면 좋은데 계속 같이 구축을 해가면서 나간 중이라 많이 부족할 거예요. 한복나눔 행복나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우리 집은 다문화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한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설날에 입으려고요. 뭐 이런 사연을 본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한복을 만들어줬던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제가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이제 학교라던가 이런 데 가서 직접 한복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민간단체 한복사업 한복이날 지역 한복축제 지원 사업인데 무슨 이제 민간단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예산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신청하시면 심사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거고, 이거 한복의 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주셨고, 장관님 오셨었고, 이건 그 뭐예요? 그, 못 되네. 잠보리. 얘가 더 멋있었던 것 같죠? 나오셨고, 이렇게 시장도, 못 되네 하니까 잠보리가 딱 나왔어요. 뭐가 이렇게 교감이 예, 벌써 예, 들어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댄스도 하고 한복 입고 춤도 치고 뭐 이런 이벤트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울산 MBC랑 했었던 내용인데 뭐 이것도 지역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던 지역 한복 축제 지원 사업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신한복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 옷이라고 해서 그 신한복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조금 이렇게 낯설죠. 뉴 스타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조금 유명한 유망 있는 분이 디자이너 하셔서 패션쇼를 하고 이걸 이제 보급을 위해서 계속 쇼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년, 16년대에는 이런 내용들을 요거를 팔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조금 전통 복식에 의한 한복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처럼 세탁기에 돌릴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어떤 댄스 파티에도 한복을 입고 갈 수 있고 이런 파티를 한번 사고의 전환으로 만들어보자 이제 이런 의도이고 젊은 사람들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마인드에 맞는 의복은 문화잖아요. 문화적인 코드고 문화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복식입니다. 그게 바로 패션이고요. 그리고 패션은 소비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패션은 소비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것이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돈 보실 겁니다. 박수 치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예.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한복 저기 신진 디자이너들 젊으신 분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공모전이었어요. 우리 공모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갈 거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다 나올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2014년에 있었던 내용들이 더 잘 체계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참고가 될 거고 한국진흥센터가 또 하나는 올해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개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일까 한복이
시대에 따른 한복은 또 무엇일까? 그런 이제 연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 분야 교육 현황 조사, 프로그램 연구, 근현대사 한복 사료 연구, 그리고 한복의 소통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하셔야지 됩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소리도 지르고, 바꿔달라, 얘기도 어머나. 그 다음에 문화저널,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한복 지금 센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한복의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양에 대한 문화전을 만들 겁니다. 한복 홍보 마케팅 캠페인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하게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 스마트폰도 있으실 거예요. 이 마돈나 있죠. 저는 이 언니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정말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60대가 다 돼가지고서는 뭐 누드 사진을 찍네 마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만큼 팬들한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그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하셔도 됩니다. 예, 보그라고, 마돈나 보그라고 스마트폰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예요. 짜르르 이런 화면들이 나올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보그라는 뜻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행이라는 뜻이에요. 맨 처음 보그를 만들었을 때 이거 뭐 마치 베르사유 궁전에 나오는 앙투아네트 복식을 입고 춤을 췄다는 얘기죠. 우리 전통 복식을 입고서 춤을 춘 것처럼 이 보그를 위한 옷을 뮤직비디오 MTV 어워드에서 이거를 일부러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서만 팔리는 건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틀고 계시죠? 아마 이 보그에 대한 버전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990년도 다섯 번째 앨범 12번 트랙이 보그예요. 어? 13번인데? 저한테 전화주세요. 저 12번이었는데 네. 이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어땠고 4년 후에는 어땠고 이런 것들 그때의 현 상황을 얼마나 그녀가 잘 반영을 하는가 이게 문화라는 거고 패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얼마나 잘 소화를 했느냐 이거는 리스본에서 있었던 보고에 대한 적인데요. 같은 버전이지만 이집트 의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했어요. 티벳에 가서는 티벳 의상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예, 이게 2011년 13년 아마 그럴 겁니다. 50대, 60대가 다 가는데도 아직도 이 카리스마와 몸의 강렬한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많죠. 이 1990년대서부터 보고를 위한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만의 생각일까요?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나만 좋으라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을까요? 팬들의 마음을 읽어야죠. 그쵸?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보그 가사를 보시면 뭐 포즈를 취해라 그리고 자신있게 춤을 춰라 흑인 백인 남자 여자 다 필요 없어 춤을 춰 그리고 스타일을 연출해봐 나만의 스타일 당신은 표현해보세요 당신의 꿈 여기에 있어요 춤을 추세요 그러면서 뭐 우리 좋아하는 그레이스 켈리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게 보그의 가사예요. 정말 잘 표현하고 있죠. 패션리스트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노래를 하면서 예, 요거는 마돈나가 아닙니다. 인형입니다. 마돈나 인형. 보그의 MTV를 보고 M뮤직을 보고 M뮤직을 보고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멋쟁이. 여러분들은 멋쟁이시잖아요. 스스로 멋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쵸? 예, 멋쟁이세요. 이 세상에 멋쟁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복식은 복식이 아니라 의복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패션은 변화하고 이 패션이 있는 이상 세계 경제 침체가 국제적으로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패션 관련된 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멋쟁이 때문이에요. 자기 표현은 좋아하거든요. 멋쟁이들은 자기에 대한 자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정체성 늘 나를 표현하게 돼요. 똑같은 한복이어도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이걸 줬잖아요. 네, 여기다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여기다 했어요. 이걸 어디다 할까 하고 10초지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분명 장소에다 이걸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패션은 문화 내부에, 이게 개인이긴 하지만 가족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문화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진사들을 표현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왜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계속해서 소비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패션이론과 캐롤라 에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공예는 지금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나름대로는 제가 막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드린 건 그 책이 다 있어요. 공예는 예술이었어요. 공예는 일상생활과 같았지만 점점 아름답게 예쁘게 표현하면서 예술화가 됐다가 그 예술 속에 섬유공예가 있죠. 그죠? 네, 이거 억지로 이렇게 맞춘 것 같긴 하지만 다른 공예도 있겠죠. 우린 섬유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복식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친환경, 복식이 어떻게 환경적으로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복식이라고 해서 같은 분야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은 분야만 보지 마시고, 귀도 보시고, 위도 보시고, 주변에 어떤 분야와 내가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과학. 과학자들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옷이. 좀 더 과학적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색다르게 과학적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패션이라고 해서 의복은 아니거든요. 패션이라고 해서 복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패션의 정신은 소비예요. 변화, 소비. 소비와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패션을 얘기할 수 없어요. 패션과 함께 가야지 됩니다, 복식은. 철학. 아까 책 제목이 철학이었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만드시는 작품이라든가 물건들을 선생님들의 정신이나 마인드를 담아서 만드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정신세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손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기계이든 손이든, 그죠? 이 마음에 있는 것, 그러니까 손을 귀하게 감사히 잘 다루시고, 그리고 이 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분만의 고유 기술이 바로 공예의 정신이 돼서 여러분들 바로 공예인이신 거죠. 이러한 얘기를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또 하나,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과학의 본질은 영국의 철학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식과학학과의 과학자이시면서 또 하나 철학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철학적인 마음, 정신을 손으로 잘 표현을 해주셔서 한국 복식 사업이, 산업이 그리고 세계화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